영주야, 왜 그래? 지민이한테 무슨 일 있어? 아니, 나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. 정태 오빠 풀려나려면 돈 필요하잖아. 안 그래도 걱정이야. 아무리 생각해도 구할 방법이 없어. 방법 있어. 어떻게? 우리 할머니한테 부탁해. 할머니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. 그건 안 돼.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. 왜? 왜 싫어? 그건 아무튼 너한텐 설명할 수 없어. 그렇긴 안 돼. 그럼 정태 오빠 저렇게 내버려 둘 거야? 감옥 간다며. 이미 아빠가 사정해 봤지만 소용없었어. 이제 언니뿐이야. 내가 뭘 어떻게 해. 오빠 안 만난다 그러면 할머니도 들어주실 거야? 어차피 안 만날 거야. 이미 말씀드렸고. 자신 있어? 여기 있으면 오빠가 매일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못 볼 척할 자신 있냐고. 영주야, 넌 내가 떠나길 바래? 나도 싫어. 근데 오빠 이러고 있는 거 못 보겠어. 언니도 정태 오빠 걱정되지? 나도 그래. 누군가 떠나야 해결된다면 그게 누군지 잘 생각해봐. 우리 오빠도 정태 오빠도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. 누군가 떠나야 해결된다면 그게 누군지 잘 생각해봐. 우리 오빠도 정태 오빠도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. 어? 문희야! 야, 정태는? 정태 어떻게 됐냐? 경찰서에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아, 자식아, 웬만하면 참으라니까, 진짜. 아, 근데 네가 이거 어쩐 일이냐? 볼 일이 좀 있어서요. 여기는 어쩐 일이야?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무슨 말? 잠시면 돼요, 사장님.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무슨 얘긴데?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. 무슨 부탁? 나한테 부탁할 거 없을 텐데. 정태 오빠 좀 도와주세요. 정태 얘기라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. 하지만 정태 도와주자고 성재 그렇게 만드는 놈 용서할 수는 없어. 사장님 제발 부탁드릴게요. 할 얘기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. 다신 찾아오지 말고. 그냥 도와달란 말 아니에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제가 인천을 떠날게요. 나하고 거래를 하자는 거냐? 주임님은 물론이고 사장님 앞에서 다신 나타나지 않을게요. 왜 그렇게 빨리? 마음 정했을 때 미련 없이 떠나고 싶어요.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?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. 그냥 너무 다들 잘해주시고 고마워서요. 형, 은희 씨? 은희 씨 집에 있지? 은희, 떠났어. 사람들은 우리가 악연이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성재 씨를 만난 것만으로도 좋았어요. 고마워요, 성재 씨.